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주요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둥지TV 1분 뉴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캐테고리 분할 선발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선발은 CEC 경험이민과 주정부의 노민이 1차 승인자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분할 선발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역사상 처음 진행이 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3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9번의 분할 선발이 진행이 되었고 CEC 프로그램의 선발의 경우 점수가 431점까지 하락을 하며 캐나다 내에서 경력을 1년 이상 채운 CEC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첫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다시 한번 분할 선발이 되면서 향후 CEC 단독 선발에서의 점수 하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청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풀을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풀 등록이란 익스프레스 엔트리 인비테이션을 받기 위해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는 단계로 풀에 등록된 점수가 선발 점수보다 높을 시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데 풀에 등록된 프로필은 업데이트가 가능하기에 등록 후에도 영어 점수나 경력 점수, 학력 점수를 높일 수 있으며 급변하는 점수와 예측이 어려운 선발 상황에서도 자신의 조건이 선발 점수보다 상위에 위치한다면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 브레이킹 룰, 즉 선발 점수와 동일 점수로 선발이 되었을 때 먼저 풀 등록한 사람에게 선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먼저 등록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많은 선발 인원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영주권 점수가 더욱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회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둥지TV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